뉴욕하면 자유여신상, 파리하면 에펠탑, 로마하면 콜로세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그 도시를 넘어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의 런던 또한 빅벤, 타워브리지 등 수많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런던이란 도시는 어디서 한 번쯤은 본 아이콘을 지닌 곳이죠. 대표적으로 빨간 전화박스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런던의 아이콘 중 하나인 빨간 전화박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휴대폰이 이 세상에 등장한 후부터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길거리에 전화부스를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모두에게 잊혀져가는 작은 공간이지만 영국 런던의 빨간 전화부스는 아직도 이 도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런던에 여행을 간 사람들이라면 빨간 전화박스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죠. 사실 외국인들은 물론 영국 사람들 또한 영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생각하는데요. 2006년 영국 국영방송 BBC2와 런던 디자인 뮤지엄이 공동으로 실시한 영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을 뽑는 설문조사에서 이 전화부스는 탑10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에서 이 빨간 전화상자의 정식 명칭은 K1인데요. 키오스크 넘버1의 약자입니다. K1은 1921년 5월 영국 거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와는 조금 다르죠. 현재는 딱 두 곳에 남아 문화재로 등록돼 보존 건축물 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는 빨간 전화박스는 1924년 자일스 길버트 스캇경이 디자인한 것으로 공모전에 당선되며 탄생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런던에만 설치됐습니다. K2는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설계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문 상단에서 지붕까지의 높이가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당시 영국 남성들이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1935년 자일스 길버트 스캇경은 K2를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조지 5세 국왕의 재위 25주년을 기념해 새로 디자인한 K6를 보면 무게를 K2보다 25%를 줄이며 전체적인 크기가 작아졌고 런던에 한정되어 있던 K2와 달리 1935년 19,000개가 영국 전역에 깔렸으며 최종적으로 최대 35,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런던의 전화박스는 K2에서 시작한 디자인에 크기가 작아진 K6인 것입니다. 지금은 급격히 이용객이 줄어들어 많이 없어졌지만 일부는 무료 책방 또는 긴급 재세동기를 넣은 장소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일스 길버트 스캇경은 다양한 유명 건축물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리버풀의 상징 중 하나인 리버풀 대성당 또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남서쪽에 있는 4개의 굴뚝으로 유명한 배터시 화력발전소 역시 그의 손을 거쳤는데 제가 이곳을 설명하는 이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지난 10월 14일 개장했습니다. 쇼핑, 레스토랑, 레저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며 내년엔 애플의 런던 캠퍼스가 입주하며 런던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마땅치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단순한 작은 공공시설물마저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영국의 힘이 매우 부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보편적 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랜드마크나 공공시설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